마지막 나. 미끼를 물었는데요. 일단은 자체로 크기를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죠. 그것이 아니고 지금은 바꿔치기가 되면은 뭐 계산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변이 훨씬 크고요. 네. 백이 이거를 다 잡지 않는 이상, 근데 다 잡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마지막, 이렇게 잡는 것은 둘, 여기는 이렇게 셋, 돼 있다고 보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예, 여기서 지금 패를 할 수도 있어요. 지금 한 패면 되거든요. 아, 여기 과연 잡는 것이 선수가 될까요? 요거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아, 거기가 예, 거기가 있긴 있네요. 이렇게 두면 넘어갈 때 이렇게 둬서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면 예, 차단을 해서 백이 자체에서 살려고 하면 여기를 둬야 돼요. 뭐 안 그러면 두 집은 안 나거든요. 이렇게 둬서 패 형태가 되는데 그럼 이렇게만 교환해 놓고 이거 잡으면은 뭐 말이 안 되죠. 그렇네요. 그럼 백도 여기를 두기 전에 예 일단 좌변 잡고 승부를 봐야 되죠. 지금 박현수 선수 이렇게 유리한 바둑을 지금 잡은 거 선수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만약에 흑이 여기를 한 수 더 가일 수로 해서 잡으면 여기 끊을 때 이제 이 사활이거든요. 반대로 이렇게 끊을 수도 되면, 있지 않나요? 예, 아 반대로 끊어도 되죠. 그러면 여기는 흑이 받아야 된다는 얘긴데 마지막 하나, 둘, 왜 이렇게까지 넷, 했을까요? 넷, 전 여기 잡으러 가는 다섯, 거 깜짝 놀랐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일곱 점을 선수로 잡혀주고 패가 된다면 이건 백이 원하던 반대요. 아, 박현수 선수 생각은 지금 정말 재밌어지는데요. 지금 이곳을 받지 않고 여기를 끊었는데요. 그냥 끊어만 논다는 거겠죠. 이러고 때리고 여기를 흙이 잡으러 가면 한 수를 더 두면 여기를 들여다보고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때리면 확실히 예, 두 집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골치 아파졌는데요. 바둑이 순식간에 이렇게 흐름이 바뀌나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일단 우변은 접수했어요. 이제 이 대마인데요. 이걸 두면 이것을 교환해 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이거 때릴 때 어떻게 되나요? 지금 그냥 때려야 돼요. 지금 이것 함부로 교환하면 이것 때릴 때 흙이 이쪽 양쪽을 다 선수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 두고 찝는 거 선수하고 막으면 살아요. 여덟. 이 수 실수일 수 있는데요. 여기도 무슨 수가 있나요? 이렇게 파워를 해도 여기가 다음에 단수 치고 때리면 패 형태가 될 수는 있지만 뭐 잡으러 간다고 보면 여기 선수하고 단수 치고 여기 두면 살거든요. 그러면 그냥 때려도 마찬가지예요. 받으면 이곳 두고
살죠. 뭐 아무데나 둬도 삽니다. 아, 이걸 들여다보지 않고 이 들여다보는 걸 제일 마지막에 썼어야 돼요. 그냥 때리고 이렇게 두면 치중까지 가놓고 마지막에 맛보기로 뒀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 골치 아파졌네요. 왜냐하면은 이곳을 그냥 때렸을 때 흙이 뭐 이런 곳 두는 것이 치중 가면 이 돌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예, 여기 선수에도 소용이 없어서 여기 집이 안 나는 형태였는데 폐가 되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아 그냥 때려도 여기를 둬서 여기를 둬서 사는 수가 있었을지 모르겠네요. 아, 지금은 백이 여기 이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살려주면 안 되니까 뭐 잡으러 가는 패를 해서 다시 뭐 이곳 둘 셋 넷 뭔가 패감을 쓰는 여섯 일곱 예 그렇죠. 지금 저 여기 둘라 그럴 때 깜짝 놀랐습니다. 예 이제 이렇게 둬서 이렇게 둬서 패가 되는데요. 백 우변에 패감 쓰면 안 될까요? 예, 우변에 패감이 있어요. 여기 먹여치는 패감. 지금 다시 이곳을 백이 좀 궁색하는 하더라도 두 집 내고 살면 여기 뭐 집으로 너무 많이 득을 받기 때문에 흙이 이거 먹은 걸로는 안 되는데요.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패감도 세어봐야 되고. 지금 박현 선수 상변 쪽에 아까 시간 연장체 써놓은 팩감들 있지 않습니까? 네. 너무 아까운데요. 흑은 이 대마 자체 팩감이 여기 단수치는 한 패 그리고 한 집 내자는 한 패 딱 두 패예요. 두 패 이상 안 나거든요. 다른 곳은 팩감이 없죠. 백이 두 패만 있으면 되거든요. 투패는 뭐 아무렇게나 해도 투패가 날 것 같은데요. 여기 그냥 연결하자고만 해도 되고요. 이렇게 먹여치는 패감을 써도 안 받고 이곳을 해소를 하게 되면 예, 흙이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예, 여기 패감 마지막 그냥 하나, 변화를 둘. 애초에 안 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지금은 백이 그냥 이런데 연결만 하더라도 여기 집이 좀 깨졌지만 이게 뭐 안팎으로 얼마나 큽니까? 여기까지 먹여칠 수도 있고요. 근데 예, 그렇게 둬도 되죠. 지금 이 패를 안 받는 것은 안 될 것 같아요. 이곳을 두 점을 잡히면서 살려주면 이건 말이 안 되고요. 여기는 무조건 둬야 되고요. 마지막 때리면 하나, 둘, 흙이 딱 한 패뿐이 넷, 없어요. 네, 다섯, 여섯, 상변 일곱, 뼈 아픕니다. 여덟, 세 개 정도 나오는 거 아니었나요? 예, 그렇죠. 근데 물론 예 마지막 패감은 잘 모르겠지만 그 전에 끊는 끊고 이렇게 늘었으면 확실한 패감이었네요. 예 그렇게 따지면 확실히 세 패는 나는 거였는데 그냥 연결하겠죠. 선수 이바도 치면 오늘 집에 가서 잠은 다 잤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어, 지금은 다섯, 이거 사는 팻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일곱, 이쪽이 더 크기 때문에. 아, 이건 손해를 너무 많이 봤죠. 예. 뭐 개가를 한번 해볼까요? 혹시 모르니까. 일곱, 열, 열일곱, 스물, 스물다섯, 서른다섯, 마흔, 마흔다섯, 오십오, 육십, 육십이, 흑이 육십삼에 사석은 백이 네 개 많고요. 백은 59. 그러면 백이 53 정도 나면 미세한데요. 마지막 하나, 둘, 아, 거의 네. 반면으로 아, 엇비슷한데요. 반면으로 아, 흑이 한 두 집 정도, 반면으로 한 두 집 정도 남길 것 같아요. 아, 이 바둑 참았으면 되는데요. 뭐 홍상훈 선수 뭐 이 교환들이 그렇게 의미가 없었는데 백이 자체로 받기가 괴로운 형태였는데 홍상훈 선수도 갑자기 덜컥 무는 바람에 역전까지 하게 됐네요. 예. 아, 이런 바둑을 치면 안 되는데요. 지금 뭐 말씀을 나누고 있는 사이에 다시 한번 개가를 해봤지만 흑이 많이 이겨봤자 반면으로 한 세 집, 네 집 사이인데 뭐 덤을 낼 수는 없는 바둑입니다. 박현수 선수가 불리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예. 사실 예. 바둑을 두면서 이건 안 되는데 하면서 두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예, 그렇죠. 예, 지금은 예, 반면 예, 뭐 네 집도 아니고요. 한 두세 집 언저리인 것 같아요. 신한 천일염 팀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까운 한 판입니다. 이 판을 이겨야 뭐 2등 자리를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가 있는데 네. 무던히 끝내기를 하고는 있지만 두는 게 아닐 것 같은데요. 네. 패배 선언을 했습니다. 박현 선수 너무 괴롭겠는데요. 뭐 그걸 왜 갑자기 네, 그걸 왜 했지? 이겨 있는 바둑을 예, 마무리를 못 합니다. 그냥 받았더라면 조금이나마 흑이 유리했다고 계속 예, 얘기를 그렇죠. 해주셨는데 왜냐하면 마지막 이 찝은 자리가 좋은 자리라서 백이 네. 받을 수가 없는 형태라 뭔가 송상훈 선수가 연장책을 쓴 느낌이었는데 그리고 갑자기 무리스럽게 잡으러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18라운드에서 가장 먼저 승리를 거둔 송상훈 선수입니다. 폴짝 뛰는데요.
네, 손상훈 선수가 대역전승을 거둡니다. 이렇게 해서 스코어는 1대 0.